안녕하세요. 키아트 키아입니다. 오늘은 소닉에 이어서 테일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뼈대로 쓸 찰싸를 준비해 줍니다. 전에 만든 소닉과 비교해 보고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견고하죠? 자, 다 갖고 놀았으면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스컬피를 몸통, 다리, 팔 순으로 채워줍니다. 길이가 너무 길면 잘라주고, 전에 만든 소닉 때문인지 파란 털이 많이 묻었네요. 세척해줍니다. 그래도 좀 지저분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그 다음에는 신발을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밑창이 뜯어져 있습니다. 그럼 밑창을 만들어야겠죠. 잘라서 붙여줍니다. 신발 모양은 간단하게 선 하나 그어주고, 아이도 털이 많네요. 오늘도 털과 싸움을 할 겁니다. 발목을 감싸주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 신발 밑창을 만들어주는데 가운데 중간 가운데 중간 이런 식으로 자르다 보면 뜯어집니다. 아, 당황하지 않고 수정해줍니다. 테일즈 다리가 너무 짧아서 조각칼 긁듯이 긁어줍니다. 다음은 손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엄지를 만들어주고 손가락 4개를 만들어서 문질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을 핀 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에 소닉을 만들었을 때는 주먹을 지었는데 이번에 테이지는 손을 핀 상태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고기 먹을 때 쓰는 기름통입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만들 거는 눈입니다. 이렇게 오모가를 두 개 만들어주고 얼굴 만들 때 쓸 겁니다. 테일즈는 이 소매 부분에 검은색 띠가 하나 둘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코일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다음에는 외계인을 만들어줍니다. 코도 만들어주고, 눈의 형태를 서서히 맞춰줍니다. 그리고 눈꽃도 파줍니다. 다음은 테일즈의 하관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눈의 표정은 전에 소닉의 인상을 썼었는데 얘는 찡그린 표정을 한번 만들어줍니다. 삐딱한 입을 한번 만들어주고 붓세척액으로 스무스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조심스럽게 코에 구멍을 한번 내주고 그 안에 철사를 박습니다. 콧구멍을 뚫어주고 조심스레 꽂아줍니다. 5분에 구워줄게요. 이렇게 딱딱한 클레이는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만들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얼굴 형태를 갖춰주고 구멍을 한번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귀를 만들어주고 붙여주고, 머리카락은 이따 털로 붙일 예정입니다. 떼어주고 오븐에 한번 구워줍니다. 아, 눈도 붙일 수 있으면 붙인 다음에 오븐에 구워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벌써 시간이 3시간이나 흘렀네요. 5분 굽는데 말이죠. 이렇게 조형이 완성되고 종이도 갈아줍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레진 한번 써봅니다. 이쑤시개 말고 세공봉으로 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괜히 칠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색을 해볼 겁니다. 먼저 털을 붙일 밑색을 깔아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한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되는데 어쩌다 보니 칠하는 맛이 있네요. 테일즈의 배는 흰색입니다. 제가 실수로 칠해버렸네요. 2차 도색을 해주고 신발을 한번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칠해주고 도색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모를 붙여줄 겁니다. 목공풀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잘게 썬 양모를 붙여주세요. 길게 자른 양모를 붙여주는데 이거 붙이느라 날밤 센 것 같네요. 잘못 붙이면 이렇게 털이 달라붙는데 그냥 상관없이 붙여줍니다. 마지막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테일즈의 포인트인 더듬이를 만들어줍니다. 세 개를 붙여야 되는데 카메라 끊겼네요. 다음은 가슴털을 붙여주고 산타클로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서서히 더워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테일즈의 꼬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얀색 양모에 오렌지색 양모를 감싸주세요. 양모를 모아서 끝에 접착제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 끝을 잘라서 꼬리를 붙여주면 이런 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듬이가 신경 쓰이네요. 왁스를 묻혀주는데 꽉력 왁스로 한번 만들어줍니다. 마감재로 털을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만들었던 모든 것을 합칠 시간입니다. 코를 붙여주고 완성시켜줍니다. 테일즈 완성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테일즈는 여자 캐릭터가 아닌 남자 캐릭터라고 하네요. 어렸을 적 동생과 함께 했던 소닉 테일즈를 만들면서 다시 추억을 되살려 봅니다. 제가 만들었던 소닉의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아트 키아였습니다.